계정이라든가 또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해야 되는지 또 제도 개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고 저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. 방금 소개받은 한국 NFT 콘텐츠 협회 김형주 이사장입니다. 우리의 현재 세대,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은 이전의 세대보다 훨씬 더 부강한 나라 속에서 더 풍부한 콘텐츠를 향유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더 나은 세상, 더 좋은 세상,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우리의 이야기, 스토리, 콘텐츠가 인정받는 NFT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K-Culture와 IP 산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.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NFT 산업이 전체적으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거래, 또 전체의 콘텐츠가 전 세계 탑 레벨이었는데 우리가 20위권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, 실제로 NFT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국내 투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싱가포르라든지 해외에 나가겠다는 얘기를 생생하게 들었던 자리입니다. 최근 들어서 대선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데, 그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재원이 확보돼야 된다. 그런 의미에서 보면 NFT 시장과 같은 시장에 말하자면 규제 개혁을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정책적 제안들이 실행될 수 있겠느냐.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들이 다시 한번 오늘 블록체인과 NFT 산업이 얼마나 미래 먹거리에 중요한가,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. 저는 그렇게 깨달았고요. 다행히 다음 정부를 이끌어갈 많은 분들이 디지털 대전환을 얘기하고 또 NFT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NFT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수많은 규제, 특히 게임 산업을 비롯해서 현실적인 NFT 사업과 거래에 대한 규제들을 빨리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 협회가 앞장서 나가야 된다, 이런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.